서울 SK와 창원LG의 경기 이제 2쿼터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창원LG가 SK 기세에 좀 몰리는 듯 싶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 자릿수로 점수차 따라왔습니다. 네, 많이 쫓아왔습니다. 네. 네. 김민수 포스트업 시도 조성민이 수비합니다. 외곽으로 에런 에인스 다시 김민수 쪽 조성민이 수비합니다. 점프슛 시도 안 들어갔어요. 흘러난 공을 조성민이 따냅니다. 김실의 최은영이 따라붙어요. 높게 이 공이 헤인즈에게. 김실의 턴오버. 조성민이 테리코 화이트를 막습니다. 어렵게 올렸어요. 쳐냅니다. 조성민 테리코 화이트 다시 SK 헤인즈 중거리 슛 불반 리바운드 김종규. 조금 빠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조나단 블락의 석점이 약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조시 파월 밀고 들어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골밑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LG가 이렇게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던 데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고 있는 부분도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리바운드 면에서는 SK보다 지금 LG가 많이 잡아내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공격 리바운드 6개 포함해서 13개 대 8개 수치인데 블락 첫 번째 자유투 성공 파월 선수입니다. 파월 선수가 이 파벨 선수로 이렇게 기록되고 한 적도 있었는데 KBL에서는 공식 파월로 네. 네. 또 현주혁 감독이 그 슈퍼 파월이었잖아요. 아하, 그렇죠. 손에 걸렸습니다. 에런 에인스 뒤쪽 물러납니다. 조시 파월 화이트의 석점 짧았습니다. 김실아가 공을 잡아냅니다. 조성민에게 빠르게 건넵니다. 헤인즈 선수가 수비하고 있고요. 다시 조성민 쪽 올라갑니다. 점수는 8점 차. 차원을 제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테리커 화이트 김종규가 수비하고 있어요. 석점 시도. 네. 오늘 헤인즈 선수의 석점 두 개씩 모두 우리 안쪽을 향합니다. 저번 시즌에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헤인즈 선수 이제 3점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KBL에 오래 있는 선수들은 조금씩 슛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블락 헤인즈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뒤쪽 길게 김실의 석점 시도. 합니다. 김실의 석점포. 자, 이 석점 한 방으로 김실의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최부경 에런 에인스 파월의 반칙. 지금은 수비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월과 김종규 선수에게 움직임에 대한 지시를 했고요. 김실의 선수의 이 석점포 그러면서 다시 8점 차입니다. 김실의 선수도 지금 최은혁 선수의 수비를 좀 벗겨내면서 본인의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최은혁 선수가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바로 문경은 감독이 정재용 선수로 지금 교체를 해줬습니다. 오늘 정성우, 김실은 이 포인트 가드를 따라다니느라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 SK 선수들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최준용 이어받았고요. 에런 에인즈 쪽 안쪽 미스매치 상황 조성민의 수비 득점 실패. 자이트 두 개만을 얻어냅니다. 아, 이 장신 포워드 군단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상황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네요. 네, 그렇죠. 조성민 선수가 최준용 선수를 포스트 수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선수들은 그 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수가 미스매치가 발생이 됐는지 잘 파악을 하고 네. 그 미스매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이트 1구 짧았습니다. 두 번째 자이트 준비 최준혁. 오늘 현재까지 7득점하고 있는 최준혁 선수고요. 두 개 모두 실패했어요. 오늘 SK는
스타팅 멤버 전원이 지금 득점을 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좋은 점입니다. 그렇죠. 네. 조성민 스크린 받고 이동. 파울 선수는 안쪽에서 자리 잡습니다. 화이트가 파울을 수비하고 있고요. 박인태가 교체 투입된 상황. 조성민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걸렸어요. 조성민 선수의 턴오버. 에러나인즈가 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포항동표 에러나인즈. 투라는 작전 지시에 김실해. 박인태 타베스 김실해. 박인태 스크린 걸어주고 조성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슛 길었어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따냅니다. 블락 속였습니다. 블락 점프 슛 불발 반칙. 자유투가 선언됩니다. 지금 김민수 선수의 파울인가요? 조금 전에 이 턴오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에러나인즈의 투앤덩크로. 사실 김소영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속공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 크게 공백은 느끼지 않고 있는 서울 SK인데. 네, 헤인트 선수, 최준용 선수 워낙 속공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선영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승부처에서 스타 플레이어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지금 팀 내에서도 김선영 선수의 이 외곽포 확률이 가장 좋거든요. 아, 이 시즌 때 슈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에서도 사실 그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국가대표 이 대표팀 차출에도 문제가 생긴 김선영 선수입니다. 최보경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김민수가 나옵니다.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6분 43초. 초반에 8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문경원 감독. 김종규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코트로 나섭니다. 정재영 화이트 나와서 받습니다. 자리코 화이트 스탑다. 립을 지금 쳤나요? 안 맞았습니다. 네. 네.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오늘 경기는 초반에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 테리코 화이트 선수입니다. SK의 특유의 수비가 나왔어요. 김실의 네. 석점 네. 성공합니다. 지금 드랍전 수비 나오자마자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헤인스 안쪽 정창영이 나와있습니다. 최준용 두 명의 수비 비어있었어요. 차벽에 깔끔하게 두죠. 최부경 선수 시합 전에 제일 일찍 나와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까지도 올리는 모습입니다. 조나단 블락 다시 김실에 손에 걸렸습니다. 네. 공격권 서울 SK 수비 성공. 자, 지금 LG는 지금 쓸데없는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석점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최부경의 중거리 슛까지 테리코 네. 화이트가 득점 올립니다. 두 점짜리 다시 아홉 점차. 자, 이번엔 SK 수비 어떻게 깨낼지 정창용에게 패스 한 번에 찬스가 갑니다. 리바운드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권은 창원을지. 지금 창원을지 좋은 공격 방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야투가 불발됐고요. 자, 이 수비는 헤인즈 선수의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수비입니다. 다시 김실아에게 곧바로 석점 찬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 선언. 아, 지금은 파월 네. 선수의 반칙이에요. 아, 자, 이렇게 되면 파월 선수가 반칙이 3개입니다. 그러게요. 초반에 지금 파울 쪽으로 걸리게 됐습니다. 네. 아, 여기
여기서 팔로 감고 있었다는 네. 얘기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정규 에러나인스 파월 최준용 스크린 걸어줍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두 명, 세 명 다시 외곽. 샤클락은 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정 본인이 직접 쏩니다. 어, 네. 아, 정정이 석점포. 아, 행운의 슛입니다. 네. 12점 차로 벌립니다. 안쪽으로 파월 돌아서면서 걸렸어요. 정정 선수의 석점포 12점 차. 지금은 샤클락에 쫓겨서 쉽지 않은 네.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높게 던졌습니다. 아. 아, 이 석점 밀림 안쪽을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월드의 공격권입니다. 아, 지금 파월 선수를 쉬게 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박인태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규, 박인태, 그리고 블락 뒷선에서 창원을 든 이 세 명의 선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로 정창용에게 찬스가 났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종규. 다시 정창용, 김실애. 좌중간 탑으로 김실애 돌파 시도. 외곽에서 다시 찬스 정창용.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실아 쪽 블락으로 석점 이번에는 성공. 연속된 공격 리바운드가 결국은 석점포로 연결됩니다. 정창용 선수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있지만 자신 있게 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39-30 수비하던 정창용의 반칙. 결국 지금 창원월드도 공격할 때 보면 선수들 굉장히 유기적으로 네. 이 상대 수비를 깨기 위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주혁 감독이 바로 지금 조성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아, 네. 정창현 선수의 지금 슛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에러네인스 빼줬어요. 커린트의 첨격 막혔습니다만 반칙이 선언됩니다. 김종규 선수는 아쉬운 미소를 보냅니다. 또 한 번 종규야를 부르고 있는 현주혁 감독. 수비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1구 성공. 사실 시즌 전에도 김종규 선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현주혁 감독이 스스로 설정한 과제였잖아요. 두 번째 제트까지. 역시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선수는 경기 때 네. 보면 슛 컨디션이 좋네요. 그렇죠. 네. 반칙 정정의 파울. 자, 조성민 선수가 나오자마자 SK는 수비를 또 바꿨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실아 조나단 블 석점 불발 티빈 시도 안 들어갔어요. 마치가 뒤쪽에서 쳐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바운드 패스 체링 포인트. 덩크 시도 과정에서 반칙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잠실 학생체육관이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화이트 선수도 연습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 아, 팔 네. 쳤네요. 네. 자, 대구 성공 테리코 화이트. 테리코 화이트 선수도 지난 경기 24득점, 석점을 5방이나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서울 SK였고요. 두 개 모두 성공. 열 석점의 점차 43-30.
조성민 화이트가 수비합니다. 김종규 김시대 달려나왔어요. 스크린이요. 박인태 다시 조성민 높게 블락 쪽으로 베이스라인 쪽 트래블링. 네. 공격권이 서울SK 쪽으로 갑니다. 아, 이 장면에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어요. 네. 발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네. 저 장면에서 아마추어 이 농구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트래블링이잖아요. 네. 네. 데리크 화이트 네. 아, 네, 바로차기까지 에러나인스 블락샷. 어, 네. 박인태가 이번에는 헤지를 네. 완전히 찍어내렸어요.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했습니다. 반대쪽 길게 조나단 블락. 김시련 조성민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점포 김시련. 아, 오늘 두 팀 외곽포가 지금 불을 뿜는데요. 최부경 중거리 슛 이번에도 네.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신인 시절부터 최부경 선수가 저 미드레인지 점프 슛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휘슬. 네, 더블 파울입니다. 더블 아, 파울. 아, 더블 파울이 아닙니다. 유 파울입니다. 네. 아, 지금 유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굉장히 좀 고의적인 심한 파울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 아, 네, 여기서 네. 그렇네요. 엘보를 사용했습니다. 아. 네. 일단 화이트 선수는 몸싸움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자유투, 아,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하고 있고요. 어, 이 장면은 굉장히 SK 입장에서는 점수 벌릴 수 있는 기회에서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그 화이트 선수의 유파울로 공격권까지 주어지게 됐습니다. SK는 이번 수비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 벌었습니다. 김시래 최부경이 수비해요. 김종규 최부경 상대로 밀어봅니다. 들어가다가 빼줍니다. 조성민 달려 들어와서 석점 시도 불발. 홍이 어디로? SK 쪽으로 갑니다. 수비 성공합니다. 실점하지 않았던 SK 안쪽으로 테리코 화이트 가볍게 아, 안 들어갔어요. 이 공이 두 선수가 겹치면서 SK의 볼로 선언됐습니다. 현재 48대 34의 스코어. 남은 시간 1분 21초. 높게 최준영 석점 시도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공 떠나고 있는 박인태 조성민이 치고 나갑니다. 김시래 쪽 박인태 엉켜있어요. 조나단 블락 헤인즈 상대로 밀고 들어가다가 높게 나가기 직전에 최부경이 잡았습니다. 낮은 패스 에러네인스 두 명 사이에서 빼줍니다. 타리코 화이트 어려운 자세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김종규가 박스아웃을 통해서 리바운드 따냅니다. 김시래 빠른 공격 조성민 쪽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11점 차. 자, 이런 게 김시래 선수의 모습입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서 결국은 팀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었던 네. 김시래였습니다. 경기 전에 현주엽 감독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감독님, 오늘 기세 좋은 SK 만났습니다. 오늘 경기 전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SK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이 좋고 또 국내 선수들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가 빠졌어도 저희가 좀 수비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은 감독 상대로 3연승 따내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뭐 이기고 싶은 건 사실인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훈련한 걸 얼마나 코트에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훈 감독과의 맞대결입니다. LG의 최근 마지막 개막 3연승은 2연승은 2011-12 시즌인데 개막 3연승은 2009시즌까지 내려가네요. 그때 당시에 모비스 KT&G 동부를 상대로 해서 3연승. 당시에 조상현 코치가 선수였을 시절이고요. 문태형 선수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승리하게 되면 2921일 만에 개막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비를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또 네. SK의 석점포가 굉장히 또 많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이 창원 LG의 코칭 스텝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죠. 네. 강혁 코치에 네. 그다음에 김영만 전 감독도 지금은 코치로서 네. LG하고 있고요. 먹방 요정자만 하고 있네요. 김영만 감독은 코치는 전 원주 동부 시절 감독이셨고 박전 선수는 KBS 수석 코치셨고요. 강혁 코치도 3.13과 코치를 하다가 이제 현주혁 감독과 함께 창원을 이제 새로운 코칭 스텝으로 와 있습니다. 아 정말 화려한 판타스틱 4입니다. 헤러네인스 타리크 화이트 석점짜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인태가 따냅니다. 차승욱 김시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은 15초. 샤클락은 이제 7초. 김시래 낮은 드리블 빼줬어요. 한 번의 패스로 한 번의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티빈 실패. 다시 쳐라요. 타링코 화이트가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3초. 2초. 타링코 화이트 득점 실패합니다. 화이트 선수 3점 슛은 정확한데 지금 골밑슛이 지금 잘 메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 48-37 11점 차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SK는 1쿼터에 최원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리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